저 윤진 씨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고백이라는 게 좋아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마음을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거든요. 근데 지금인 것 같아서요. 그 타이밍에. 죄송합니다. 네, 조별과제입니다. 그거예요. 혜경 씨 왜 오늘은 여기 안 오고 혼자 떨어져 있어요? 여기 윤진 씨랑 한 조식. 주제부터 먼저 정해야겠죠. 저의 화두는? 저는 종말이요. 저는 사랑이요. 사랑을 주제로 글을 쓰고 싶습니다. 저는 사랑이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. 종말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신선한 소재인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사랑으로 쓰면 뭐가 더 낫고요? 아니 솔직히 종말이 다가오는 판에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윤진 씨는 사랑이 그렇게 하찮으세요?